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작년보다. 예. 저는 쿠키런 5분 브레이크 2년 된 게임 두 배로 성장시키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데브 시스터즈의 배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좀 내용적으로 바로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저는 2015년 1월에 데브 시스터즈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16년 10월에 저희가 게임을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아, 1개월 한 반 정도 뒤에 이제 쿠키런 5분 브레이크의 이제 사업과 개발과 운영 총괄로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 프로듀싱을 해오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이 세션은 작년에 제가 NDC에서 발표했던 쿠키런 5분 브레이크 이유 있는 차트 역주행에 이은 그 예, 좀 자극적이었죠. 이때 망해가는 서비스를 살려낸 팀의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를 해서 예,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예,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이유와 대상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라이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표는 이제 저희 팀의 삶의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제작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아시면은 좀 더 이렇게 몰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합류한 분들과 앞으로 여기 계실 저희의 팀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주요한 내용은요. 아, 제가 빼고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발표 주요한 내용은 이제 간단한 작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쿠키런 5분 브레이크 플레이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볍게 손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충 이 정도면, 네. 네, 뭐 발표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나머지 분들도 쿠키런은 아시고 계신 거죠? 네. 저희 게임은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사랑해준 쿠키런의 두 번째 런 게임이고요. 저희가 2010년 10월 27일 날 정식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2년 6개월 정도째 서비스 중입니다. 아, 안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빌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이제 카카오나 라인에 이제 디펜던시가 없게끔 지금은 원빌드로 하고 통합 서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한 서버에서 이제 같이 경쟁을 즐기실 수 있고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구조를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달 100만 이상의 플레이어들 분들께서 즐겨주시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성과는 저희가 이제 올해 거는 이제 공개를 좀 못해서 이제 작년 딱 18년 12월까지 지금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높은데요. 이제 2천만 이상의 다운로드와 그리고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규모가 이렇게 작은 게임은 아니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숫자만 좀 보여드렸고요. 예, 작년 내용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가 이제 출시했을 때 뭐 잘된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쿠키런이니까 아무래도 작년 IP도 있으니까 잘 됐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급격하게 하락했었고요. 예, 매출적으로도 유저적으로도 하락을 했었고 이게 참 이제 요즘에 게이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재미가 없으면 금방 떠나세요. 아무리 IP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떨어졌었고 이제 고통의 구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반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작년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고요. 예, 올해의 주제는 이제 2주년 2배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예,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예, 저희가 고생을 했었고 2018년은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팀이 2018년이 딱 1월이 됐을 때 같이 모여서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때 17년 말 상황이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고 하반기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반전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는 좀 좋았어요. 근데 단 육체적 피로는 여전했고 그리고 매달 업데이트 유지하기도 빡빡한 인력 상황 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좋은 분들을 모시기도 참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떻게든 저희가 꾸역꾸역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개인과 팀과 서비스 이제 아무래도 게임은 이제 사람 뭐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관점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개인과 팀과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는 이제 서비스, 저희들이 만드는 서비스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고민도 했죠.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지해야 될까 우리는? 아니면 좀 더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할까?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예,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예, 항상 이는 두 번 써야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두 배 성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예, 초상권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넘길게요. 네. 두 배 성장하기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서비스부터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설명에 앞선 경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그 발표를 위해 중요한 내용들만 좀 발췌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이 좀 누락돼서 이제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은 저희 팀과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모든 게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유저분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이제 1,000원 하나 아이템을 살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들의 효율과 의미와 이것들을 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과금 상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때 뭐 과금만 출시한 게 아니라 컨텐츠도 같이 따라왔다는 거를 그 전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언급되는 실험들은 이제 한 번에 성공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성공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라는 관점에서 두 배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주로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수치 변화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분들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제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곱하기 이제 유저당 과금 비율, 이제 paying user rate, 그 다음에 결제 유저당 평균 결제 금액, 그래서 average revenue per paid user 해서 이것들이 곱이 결국 매출이에요. 그 관점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제 100명이 월에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 10명이 구매를 하고 그분들이 매달 만 원씩 사용하면은 총 매출이 10만 원인 거죠, 그 게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돈 얘기를 하냐 갑자기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매출이 저는 그냥 단순한 돈으로 해석되지 않길 바라요. 왜냐면 이것들은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근간이 돼요. 이제 저희가 유저분들한테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뭐 오프라인 행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분명히 필요한 어떤 리소스거든요. 그 관점에서의 이제 저희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근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항상 매출 이야기만 하면 항상 나오는 법칙이 있죠.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상위 20%가 뭐 한 80%의 매출을 낸다. 뭐 이런 게임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는 뭐 상위 20%의 뭐 생산이 80%를 만든다. 뭐 이런 관점에서 파레토의 법칙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돈은 쓰는 사람이 쓴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여전히 업계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업계 분들과. 그리고 이제 해당 발상으로 인해서 과금유저들의 과금액을 올리는 이벤트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특히 한국 게임들은 더더욱더. 그 관점에서 이제 ARPPU, 이게 평균 과금액을 올리기 위한 전략들은 이제 결국 소과금 유저분들께 과금벽을 치는 효과를 만들어요. 왜 이걸 예시로 하나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렙을 찍을 때 한 10만 원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 여기다 막 원래는 칼하고 방패만 팔았는데 막 귀걸이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벨트도 팔고 이제 막 팔기 시작하면서 과금액을 막 늘리는 순간에 평균 만렙이 뭔가 꽉 채우려면은 20만 원 정도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만 원, 2만 원을 구매했던 분들은 그 효율 관점에서 예전에는 10만 원 대비 만 원을 쓰면 한 10% 정도의 효율을 늘릴 수 있었는데 20만 원이 되면은 이제 그게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시면서 오히려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과금액을 늘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워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소과금 분들한테는 과금벽을 치면서 오히려 구매를 망설이게 만들거나 안 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과금 유저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게 되게 게임을 빨리 노후화 시켜버려요. 유저 이탈도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현재 저희 게임은 그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상위 20%의 유저의 과금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작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게임의 성립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캐주얼뿐만 아니라 이건 캐주얼에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야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 플랫폼사들의 어떤 자료나 발표들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봐도 상위 탑 뭐 이제 전 세계 상위 탑 한 50개 100개 게임들의 어떤 평균들을 보면은 지금 80대 20 법칙이 꽤 많이 성립 안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PUR을 올리는 것이 게임의 장기적인 건강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는 뭐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은 전체 100명의 유저 중에서 50명이 매달 구매 과금을 1,000원씩 하는 게임 이거 매출액이 5만 원이겠죠 한 달에. 그리고 전체 100명 중에 5명이 매달 과금을 만 원씩 하는 게임이 있다고 치면 이것도 똑같이 5만 원이에요 과금액은.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위에 두 게임에서 랜덤한 유저 5명이 이탈할 때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쪽 50명이 과금을 하는 게임은 5명이 과금 유저라고 다 모두가 과금 최악의 경우에 과금 유저가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게임 입장에서 4만 5천 원의 매출이 여전히 나요. 근데 오른쪽 게임은 빵원이에요. 빵원. 네.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없죠. 매출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굉장히 똑같은 과금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 관점에서 저희는 PUR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게임을 좀 더 잘 디벨롭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단 이제 이게 PUR에 포커스 무조건 포커스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지표들도 저희가 어떻게든 잘 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가 PUR에 높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에 전제를 설명드리고요. 네, 실험을 대공개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쿠키 훈련소고요. 2018년 한 3월쯤, 3월 20 며칠쯤 저희가 공개한 컨텐츠고요. 가정은 이랬어요. 이제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된 의미 있는 컨텐츠를 함께 추가하면 어떤 과금 상품의 매력이 더 올라갈까 하는 가정이 있었고, 저희 게임은 이제 쿠키랑 펫이랑 보물이 유저분들의 주요 아이템이에요. 쿠키랑 펫으로 플레이를 하고 보물로 약간의 능력들을 부여해서 판매하는 건데 아무래도 쿠키 펫이 좀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어떤 컨텐츠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쿠키랑 펫만 팔았어요. 근데 쿠키랑 펫을 팜과 동시에 이제 그 쿠키 펫으로만 한정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제 쿠키 훈련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맵 전용 맵 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실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드렸어요. 매 쿠키 업데이트 때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서 이 여기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같이 드리는 거죠. 보상들을. 그래서 그 관점에서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전히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컨텐츠고요. 결과 이제 PUR이 엄청 급상승했어요. 이제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쿠키 펜만 딱 얻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맵에서 그냥 뛰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 뭔가를 더 준다는 느낌, 그리고 그 쿠키와 펫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한정된 컨텐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저분들께서 더 가치를 느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향후 컨텐츠 업데이트의 핵심 시스템으로 발돋움 됐어요. 해당 컨텐츠는. 그래서 해당 실험은 굉장히 한 번에 잘 워킹했던 컨텐츠고 그 뒤에도 저희가 개선을 거듭해서 좀 더 유저분들께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계속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인데요. 가정은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면 많은 유저 유익과 함께 기존 유저들도 구매 유저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기대가 있었고 항상 좀 많은 게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막 시즌 업데이트 같은 형태로 해서 막 이것저것 싹 다 바꾸면서 뭔가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저희도 시즌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시즌 3 업데이트를 했었고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부족했던 점은 저희가 이때 퀘스트 시스템을 추가를 했었어요. 그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게임을 잘 따라올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퀘스트 시스템 추가했는데 이게 게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퀘스트 시스템을 추가하니까 막 만렙 유저분들은 이미 다 달성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토요일 날 2시에 저희가 열었는데 한 30분 동안 받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서버가 근데 이게 딜레이를 안 두니까 막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막 계속 받으시니까 동접으로 서버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주말에 다시 이제 막
예, 4대 면검 중에 하나를 뽑았죠. 그래서 정기 점검을, 예, 예, 임시 점검을 뽑았고, 이제 유저분들께서 막, 와, 봤다가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신 상황에서, 예, 토요일이니까 또 플레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막 고민을 엄청 하다가, 받을 때 3초 딜레이를 주자,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리퀘스트가 몰리니까. 그래갖고, 잽싸게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약간 3초 딜레이가 돼서 좀 답답하니까 플레이를 하러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왔다가 짜증이 나니까, 아, 플레이를 하러 가시면서, 아, 이렇게 리퀘스트가 줄어드는데 또 9시에 또 저희가 막 보상을 주는 때가 있어. 그때 또 막 몰려서 저희가 토요일 날 9시까지 밥 먹으면서 이제 서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점검을 들어가면서 어쨌든 좀 부족했던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때 원래 쿠키런은 딱 고정된 형태의 윗에서, 그러니까 하이트에서 계속 이게 쿠키가 점프하는 거였는데 이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맵이 확장되는 형태의 되게 저희가 개발을 고심을 많이 해서 맵을 했는데 그것들의 개성을 보여드리겠다고 맵을 막 위아래로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저분들께서 막 울렁증이 난다 이러면서 이제 CS로 아, 어지럽다. 예. 이러셔갖고 좀 그 부분에서 맵 디자인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좀 보완이 필요했던 점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그것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매출들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그 퀘스트 시스템에서 보상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분들은 신나시죠. 이제 엄청 와 신난다 하면서 다 받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로 다 구매를 해버리니까 게임이 이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 돼서 이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그 아쉬운 이제 숫자가 나왔었죠. 단 이제 잘했던 점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레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 캐릭터의 재미가 굉장히 좋았었고 이것에 대해서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때 이렇게 막 저희가 많이 이렇게 보상도 드려서 또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도 있었어서 그 관점에서 결과는 실제 MAU가 한 25% 올랐었고 그 다음에 매출도 한 30% 정도 올랐었어요. 단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결과를 가져왔던 거라서 아까 그런 아쉬웠던 점들을 좀 공유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이제 초저가금 상품인데요. 가정은 효율을 좋게 하고 가격적 매력을 극대화하며 한정적인 기회로 판매를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험을 딱 한 장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때까지 막 상품을 판매하다가 이제 1,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상품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 패키지로. 그래서 기간 한정으로 이제 팔았고 효율이 거의 2,000% 정도 되는 형태로 상품을 팔아서 유저분들께서 진짜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최고 PR을 아까 160% 갱신한 거에서 거기서 추가로 290%가 올랐어요. 그리고 최고 단일 매출 갱신했어요. 이제 서비스 2년 가까이 다 되는 게임이 이제 저희의 최고 매출을 갱신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애플에서 4위도 하고 구글에서도 저희가 13위 정도인데 제가 캡처를 못 해갖고 예, 저렇게 담았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한정적 기회를 고효율로 자주 사용할 경우에 기본 상품을 구매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뒤에도 여러 번 써봤는데 이게 계속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상품들이 안 팔리게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1,000원짜리 상품만 팔아서 저희가 매출을 크게 낸 건 아니고요. 그 징검다리가 되는 상품들을 잘 구성을 해서 그 관점에서 유저분들께서 다음 합리적인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때 컨텐츠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게임이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기본적인 라이브옵스에서는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 이게 만약 본인이 이제 한번 상품을 구성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한 2만원짜리 상품을 메인 타겟으로 해서 파야시던 분들이 이걸 절대 1,000원으로 못 내리십니다. 왜냐면 매출이 20분의 1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 진행을 하실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에요.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20분의 1 토막 나면은 매출이 갑자기 20억 나던 게 1억이 나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팀장님한테 불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임원분이 내려오시겠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되게 저희가 했던 것들이 가격적인 과감한 결단을 하면서도 이제 실제 매출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같이 추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들이 가격과 효율을 좋게 하면은 무조건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좀 색다르게 접근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이제 마법사들의 도시와 관련된 업데이트인데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서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1월에 선보인 컨텐츠인데요. 이제 가정은 스토리적인 푸시랑 기간 한정 컨텐츠 추가랑 그 다음에 한정 꾸미기 상품 선택 지급인데요.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저희가 이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딱 1월 1일 날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이벤트가 딱 한정 이벤트가 뜨는데요. 한 달 동안만 플레이할 수 있었던 맵인데 딱 들어가면은 맵 플레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개 그 달빛술사가 저희가 전설 쿠키인데 그 전설 쿠키의 스킨이에요. 그래서 보름달 쿠키 보름달 이제 스킨을 얻을래 금음달 스킨을 얻을래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3주 뒤에 이제 플레이를 다 하시면은 무조건 획득을 해요. 무료로. 무료로. 예. 실행 전에 두려웠던 점은 이제 이게 쿠키가 스킨을 동시에 두 개를 끼는 건 아니거든요. 스킨은 딱 하나만 끼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그냥 스킨을 하나만 만들었을 때는 그 스킨을 그냥 팔면 됐어요. 스킨 하나 만들고 팔고 끝 하면 되는데 두 개를 만들고 지금 하나를 공짜로 저희가 드리잖아요. 플레이만 하면은. 그럼 저희가 심지어 공수는 두 배가 들었는데 실제 매출은 아예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를 공짜로 주니까. 그 관점에서 되게 두려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관점에서 단 이제 저희가 그때 결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스토리적인 푸시와 이제 어떤 한정적인 상품으로 인해서 실제 3주 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효과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3주 뒤에 내가 하나를 획득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도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이미 가지신 분들이 다른 하나를 컴플리트 하려고 구매하시는 거죠. 그 관점에서의 어떤 심리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160% 290% 오른 거에서 POR이 16%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상품을 획득한 유저가 이제 컴플릿의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컨텐츠고 한정적인 기회들을 느낄 수 있었던 컨텐츠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셀 수 없는 시도들을 했는데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왜 제가 여기까지 한지 좀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막 다양한 실험들만 쫙 나열해서 이런 게 잘 됐고 이런 게 안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모든 본인의 시간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일 텐데 그 관점에서 개인 이거를 실행하는 개인과 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지금부터 전제가 잘 필요한데요. 아마 여기 뭐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 2, 3인 이상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 그 중에서도 팀장이셨던 분들 팀원이셨던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상상해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모든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제 라이브 서비스 개발자들의 악순환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라이브 서비스에서 이제 항상 긴장해요. 내가 뭐 버그를 낼까 내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긴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실수하면은 이제 유저분들이 막 CS가 막 거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죠. 이렇게 순화돼서 저희에 막 예, 저에게 짜증을 내시고 그러면 그것들이 막 CS가 이렇게 들어왔어도 왜 이거 이렇게 했어 하면서 또 막 동료들이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팀장님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동료들 눈치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사고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막 불편하게 돼요. 왜냐면은 계속 나한테 저 사람이 막 뭐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항상 싫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딱히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야기하면 꼭 또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심지어 내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문제들이 방치가 돼요. 그리고 서비스는 점점 재미없게 되겠죠. 막 버그나고 갑자기 잘 달리고 있는데 게임이 꺼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은 굉장히 싫죠. 유저분들은. 그러면은 유저분들이 떠나고 막 매출이 줄어들고 막 팀원들도 막 떠나요. 이제 성장과 도전이 없게 되고 현저 타임이 오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들이 별 많은 유저가 플레이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난 뭐 하고 있지? 하다가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팀을 나가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구성원들의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왜 긍정성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왜 긍정성이 나오냐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저도 그 2017년, 18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희 서비스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뭐 경영 서적들과 다양한 개발 서적들을 읽었는데 실제 그 상황들을 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관점밖에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 아까 앞에서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구성원들은 아 이거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어.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아 이거 좀 한번 해볼까? 될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명 중에 그런 생각을 10명이 하실 수도 있고 20명이 다 하실 수도 있고 한 명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 실험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는 천차만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실제 구성원들이 그 실험과 도전들에 인게이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2018년 조직 문화를 위한 실험적인 도전을 했어요. 예.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막 부정하면서 일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부정적인 순환을 끊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막 이 사람은 옆에서 안 될 것 같지 않아? 안 될 것 같지 않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게 안 될 것 같아. 좀 대충 하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들을 계속 전염시켜요. 그래서 한 그룹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트 파트든 UX 파트든 막 개발 파트든 이런 순간에 한쪽이 완전 구멍이 뻥 뚫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순환을 끊는 게 중요했고 그러려면은 이제 개인들의 어떤 한 명의 긍정성을 부여하는 것들에 포커싱하는 것보다 팀 자체가 그거를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 했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우리. 아, 이 관점에서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아, 이 관점에서 좀 해보자 같이.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어떤 팀의 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2018년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3, 4월호 2019년 3, 4월호의 커버 스토리에 이제 비판은 직원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직원이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면은 실제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뭔가 피드백을 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싫은 소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항상. 아,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 순간에 안 좋은 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게 정말 팀에 도움이 되나? 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저희 팀원분들의 그때 한 20몇 명 정도 되는데 이름을 다 쓴 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하지? 어떤 것들을 잘하지? 개개인들이 어떤 역량들이 있지? 어떤 것들을 잘했었지? 그들을 한 번씩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다 적다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옆에 가서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또 적었어요. 계속 적으면서 실제 업데이트가 있은 뒤에 네가 업데이트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게 되게 그냥 무조건 칭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네가 했던 이런 업데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우리가 좀 잘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 라는 피드백들을 진짜 몇 개월간에 걸쳐서 한 6, 7개월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처음 한 번에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잘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응원해주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고민들 함께 하자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한 뒤에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더 귀를 열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보완하면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은 다음에 이거 보완해 볼까? 요거랑 아 요거 안 됐는데 이거 좀 다음에 하자. 랑은 완전 천지 차이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비즈니스 뷰에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의 뇌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냥 그래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여기에 조직의 리더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안 오셨으면 이제 가서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네, 조직의 리더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순간에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면서도 중요한 거는 본인은 또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뭔가 저희가 실험할 때 잘못된 실험들도 되게 많았겠죠. 굉장히 잘못된 실험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인정을 안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사고가 돌아가냐면 기본적으로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잘못 안 됐을 때 항상 어쨌든 네가 결정한 거잖아. 네가 의사결정권자잖아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팀이 으쌰으쌰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리더분들께서는 원처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되게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잘못도 10%, 너의 잘못도 10%, 저의 잘못도 10% 이게 막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왠지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뭔가 다 내 잘못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리더분들은. 근데 그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게 10%라도 1%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상대방이 개선할 것들을 잘 전달하면은 이제 다른 동료분들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개선하는 문화가 선순환이 돼요. 이때서야. 이것들은 절대 동료분들로부터 시작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분이 리더신 거예요. 그 조직에. 뭐 팀장이라 리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해야 또 새로 오는 동료들한테 일일이 설득하는 비용도 줄어들어요. 이게 그냥 개개인의 어떤 한두 분의 어떤 퍼포먼스로 진행이 되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통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전 조직에서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작은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보기에 딱 부정적인 부분이 캐치가 되는 순간 바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이 돼요. 새로 오신 분들도 되게 쉽게.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분들도 일일이 설득해야 되는데 만약에 팀이 해보자, 잘 한번 나아가보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우리. 이런 관점에서 좀 개선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신다면은 완전히 팀의 효율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것들을 실행하고 나서 작년 대비 업무 효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실제 근무 시간 대비 막 17년에는 엄청 야근도 많이 했고 막 주말 근무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거의 막 필요한 때 거의 뭐 두세 분, 세네 분이 오셔서 작업하시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 대비 콘텐츠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빠르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문화, 분위기를 잘 만들 경우에 팀 이탈률도 현저히 낮아져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한 5%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두 분이라는 거죠. 20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것도 이제 다른 이유예요. 예. 이게 단순히 이 팀이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저희가 진행하는 라이브 서비스와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 이탈률이 적다는 얘기는 뭐가 좋냐면은 이 팀의 업데이트의 히스토리와 작업과 이런 것들을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그 관점에서 팀 이탈률을 보면 그 팀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굉장히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아마 듣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근데 이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이따가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고요. 이런 관점에서 팀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서비스적으로 비중으로 생각한 거는 거의 팀에 대해서 70% 이상 생각했었고 나머지 30%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였는데 왜 제가 그런 비중을 가져갔냐면은 제가 이 팀을 잘 정착시키면은 나머지 그 분들이 메꿔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서비스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접 실무로 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작자였고.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더 리더분들은 팀에 잘 포커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공개해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꺾였다 살짝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제 지금 완전 우상향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저 노란색들이 저희가 했던 이게 저게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크게 업데이트했다는 저희 시스템이나 뭔가 큰 개편 같은 것들만 적은 거고요. 너무 많아서 따로 못 적었고요. 저희 매달 큰 업데이트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숫자로 좀 환원시키면은 2011년 대비 POR이 200% 정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전 그 MAU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이 한 230% 증가했어요. 저희가 이제 두 배 성장하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두 배를 상회했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낸 교훈들을 한 번 더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라이브 서비스의 건강한 지속성을 위한 고민이 첫 번째이다. 이제 라이브에 들어가는 순간 매달 유저 수와 매출과 막 DAU와 막 POR과 ARPPU와 막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그 한치 앞만 바라보세요. 저희도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막 거기만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유저들이 사라져 계세요. 이제 떠나 계세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지속성, 이 게임이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고민들도 같이, 좀 중장기적인 고민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재미있는 컨텐츠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할 때는 기본적인 가설 설정 및 회고는 필수예요.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은 실험을 하실 때는 하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뒤에 회고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실험들의 효율들이 엄청 떨어져요. 왜냐면은 전 실험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할 여유가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도 전부 다 하진 못했지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실험들은 쪽 필수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한정을 해서 회고를 좀 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안 됐는지 혹은 팀이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개선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실험들에서 어떤 그 지표들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이렇게 뭔가 효율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올리면서 그걸 올려야지라고 생각했지 절대로 그것만 올려야지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한 가지 관점만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매달 업데이트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잘 순환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관점들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파레토 법칙처럼 혹은 아니면 팀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선배 뭐 게임 디자이너나 선배 개발자들로부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해봤는데 안 됐어. 우리 이런 거 해도 안 돼라는 관점에서 뭐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해라는 어떤 고집들과 집착했던 가정들이 있나? 예, 결론들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맞았던 실험도 실제 다음에 3개월 뒤에 실험하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뭐 재차 강조하진 않을게요. 이제 개인의 긍정성을 팀의 문화로 변화로 선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제 관점인데요. 이제 제가 항상 2018년에 팀과 같이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항상 감사하게 굉장히 좋은 동료들과 팀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저희 유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시고 그러면서도 저희를 응원을 많이 하세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키지를 하실 때도 얘네 어떡하지?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더 사줘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그런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미 다 만렙인데 억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무리하지 않고 막 그분들한테 과하게 접근하지 않게 이제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당연히 한국 유저분들에게도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한국 유저분들이 더 즐겁게 즐기시려면은 이 랭커분들이 더 즐겁게 즐기시려면 이제 해외 많은 유저분들과 즐겁게 경쟁을 하시는 거겠죠. 그 관점에서 많은 이제 유저분들을 목격하는 것과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즐기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좀 더 탁월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저희의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살짝 티징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보너스 타임이라는 게 저희 게임에서 이제 막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맵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닌자맛 쿠키인데요. 이게 지금 플레이가 예, 사운드는 안 나오는데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머신러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켜갖고 거의 상위 0.1%? 예, 1%보다 아마 조금 더 높을 텐데 이제 제가 못 이겨요. 이 친구를. 제가 플레이를 주관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그 구멍으로 저희가 빠지면은 구멍으로 빠지는 동안은 체력 감소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력이 간당간당할 때 유저분들이 이제 고이 낙사라고 하거든요. 고낙이래 갖고 이제 쑥 빠지는데 구멍으로 쑥 빠졌다 올라오시면은 좀 더 체력이 조금 더 유지되면서 뒤에 젤리를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신이 그냥 학습한 거예요. 저희 이 행위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이 닌자맛 쿠키는 다단 점프를 할 수 있는 애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체력이 거의 없잖아요. 막 마지막 점프를 하다가 구멍에서 쏙 빠져요. 쏙 빠졌다가 젤리를 몇 개 더 먹고 하트를 먹고
보너스 타임으로 올라가면서 점수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머신러닝이 해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막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시는 저희 밸런스 하시는 분들은 아, 씨 이제 내 자리가 위태한 거 아니야? 부터 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 상위 탑10 유저분들의 점수에는 못 미치는 관점인데, 이제 저희의 머신러닝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예, 그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걸 저희가 밸런스로 쓰려고 했다가, 예전에 제가 막 이 컨텐츠를 보다가 이거를 왜 유저분들한테 재밌게 전달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 닌자마 쿠키가 얼마나 바보같이 달리냐 혹은 엄청 이렇게 똑똑하게 달리냐가 막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이제 유저분들이 대결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 관점에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쿠키가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전체 실루엣은 다 공개를 못 드리는데, 예, 요런 쿠키가 나올 예정이고, 좀 모양이, 외형이 많이 다르죠, 기존 쿠키랑. 그래서, 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이렇게 밖에 살짝 티징을 했습니다. 예, 조금 더 궁금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요. 네. 네, 여기서 광고입니다. 네, 저희 개발자, 뭐, UX 디자이너, 뭐, 예, 네, 다, 예. 웰컴입니다. 예, 아티스트도 뽑고요. 네, 예, 다 오시면 되고요. 네, 예, 찍으시면 빨리 찍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의 메일로 혹시 저희 뭐 서비스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은 뭐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제 저희의 프레스 그 저희의 외부 대응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뒤에 서서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 발표가 좀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 마치고요.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